달리 말하면 김정일은 현금 또는 호화로운 물건을 자신들의 부하들에게 선물하고 그 대가로 절대적인 충성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일의 후계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길을 따를 것입니다. 이미 김정은은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 그리고 관련국들은 북한의 이와 같은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혹은 최소한 축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진행 중인 유엔의 제재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개인과 그리고 또 불법 행동을 자행하는 북한의 회사들에게도 새로운 제재가 가해져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외교관이 불법 행위에 가담한다라면은 외교 특권을 박탈해야만 할 것입니다. 미국은 스위스, 룩셈부르크, 다른 유럽 국가에 있는 은행들이 북한 회사들에게 은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미국은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성공을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05년 9월 미국의 재무부 뱅코 델타 아시아 사례가 그 중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미국 기관들은 궁극적으로 BDA가 북한과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많은 은행도 그 조치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BDA의 북한 자금은 현재 동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재무성 대외 부국장인 레이첼 라포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약하건대 미국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은행들이 BDA와 거래하는 것을 자제했다. 2007년 3월이 되었을 때 미국 은행들이 BDA와 거래하는 것을 불법으로 결정했고 국제금융권의 많은 은행들이 스스로 BDA와 거래를 차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첼 발톨은 또 말하기를 불법 행위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그들의 돈 주머니를 이미 쥐어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불행하게도 6자 회담 과정에서 북한을 회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포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서 구태로 그토록 큰 적대감을 보였더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을 쥐어짜는 그러한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북한이 무기, 마약, 위조 지폐 등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정적인 조치 외에도 물리적인 대안이 행해져야만 합니다. PSI는 더욱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북한의 선박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디아 해역을 지날 때 그들을 검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북한의 상업용 선박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상선이 항구를 떠날 때마다 그 배에 불법 화물이 실려 있는지 관계없이 그 배를 검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북한의 선박들이 불법 화물을 적재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북한 정부에 압력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색깔의 생각은 북한의 군부를 무장시키고 그의 부하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입원 자체를 차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일의 절대 권력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일의 절대 권력의 안정은 북한군을 무장시키거나 혹은 부하들에게 사치품을 제공하는 능력에 달려 있는데 만약 이와 같은 돈줄이 고갈된다면 김정일은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정보 작전은 북한 정부 내에 더욱 큰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당국은 북한 내부에 김정일에게 반대하고 또 김정일의 붕괴를 추구하는 비밀 단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릴 그러한 작전이 필요합니다. 김정일이 남한이나 미국보다는 북한 내부에 있는 상상 속의 제오열 간첩을 더욱 두려워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작전은 넓게는 북한 주민 전체 그리고 특히 북한의 군사력에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라디오 방송이나 풍선을 통한 유인물 살표 그리고 또 휴전선 일대 선전 방송을 적극 강화해야만 할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항우하고 있는 번영과 자유에 대해서 알아야 하며 그리고 또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알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김정일의 건강 상태나 그리고 또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줘야만 합니다. 2009년에 실패한 화폐 개혁 이후에 북한에서 대규모 저항이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자극을 받았을 경우 저항할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목적이 북한 주민들이 내년에 궐기해서 김정일 정권을 붕괴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작전의 목적은 장기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의 대중운동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유럽 사람에서도 자유럽 방송이나 배우의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바로 북한에서 이제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북한 군사력에 대한 정보 작전은 특히 중요합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북한군이 외부 세계에 대한 또는 자국 지도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봐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함이 침몰한 이후 대한민국이 휴전선 부근에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겠다라고 하자 북한은 대한민국의 확성기 및 대북 심리전을 위한 모든 수단을 공격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정보 작전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한의 군인들에게 그들이 만약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면 자신들의 가족과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행복할지 알아야만 하게 알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들들이 굶고 있는 동안에 북한의 지도자들은 왕처럼 먹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와 같은 생각이 북한의 급작스러운 쿠데타나 반란을 도모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통한 그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잃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북한이 장기적으로 자유화될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계몽된 지도자가 정권을 장악하게 기다리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일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물론 38도선 이후에 이북 안정화 작업을 준비해야 하며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대규모 지상군이 필요합니다. 잠재적으로도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한국은 890만에 이르는 북한 군사력을 해체해야 하며 동시에 북한을 안정화시켜야 하고 또 수천 군데에 흩어져 있는 무기 창고를 장악해야 하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야 하고 또 물자를 보급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미국의 분석가인 브루스 베넷이 말했습니다. 56만에 이르는 한국 육군은 대규모이고 또 능력도 있지만 이와 같은 임무를 다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또한 특수전을 수행할 능력에도 투자해야만 합니다. 조선일보는 최근 북한의 특수병력은 한국의 특수병력보다 10대 1로 앞서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에 의하면 북한 인민군은 특수전 병력을 지난 수년 동안 8만 명으로 20만 명 증가시켰습니다. 그 기간 한국의 특수부대 병력은 2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북한의 특수부대 병력은 고도로 훈련되어 있으며 정규군이 대남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기반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붕괴했을 경우 북한의 특수부대는 저항군의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특수부대를 확충하고 또 이와 같은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을 위한 사명과 또 앞에서 논의한 군사작전을 위해서 미국과 한국은 특별한 군사기술적인 능력에도 투자해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ISR입니다. 정보, 인텔리전스, 감시, 서베일런스, 정찰, 레코네센스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은 동북아시아 정보센터를 함께 건설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센터는 군사정보통합사령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정보를 신속하게 습득, 공유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동맹국들이 한반도 준변 안보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세 나라는 그들의 자원을 동원하고 또 항상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무인비행기 UAV 또는 다른 정보 자산을 보유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맹국들은 앞으로 있을 북한의 도발에 대해 훨씬 더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ISR과 더불어서 미국과 한국은 5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투자해야만 합니다. 북한의 고도화된 방공망을 뚫기 위해서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F-35는 이와 같은 사명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F-22를 다시 생산을 해야 하며 이 비행기를 해외 수출하고 있는 수출하고 또 미국 공군에도 추가 배치해야만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전투기인 F-22는 쉽게 적의 방공망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F-35와 같은 연합 공격기가 바로 북한 영공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F-22가 없다면 문을 걷어찰 수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러한 군대들이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그러한 연맹군의 공군의 피해가 우리가 F-22가 없다면 더 많은 동맹국 공군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잠수함 작전 능력에 있어서도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북한은 작년 초 소규모 잠수함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가능하다면 한국과 미국은 주기적인 대잠수함 훈련을 함께 진행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일본은 대수함전에서 세계
세계 최고의 진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함께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진보된 P8 해양 정찰기를 구입할 것을 고려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양 정찰기가 대잠수함 전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방속의 코끼리라고 불리는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중국은 뭐 하는 건가, 중국은 도대체 그 역할이 무엇인가, 중국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복잡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자신들의 이익은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이익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중국은 우리와 함께 북한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에 관심이 없다는 것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실 중국은 한미동맹의 노력과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전략 중 첫 번째인 북한에 대해 군사투사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강압적 캠페인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의 관심과 군사력 사용에 대한 중국의 이해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의 요구에 굴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중국에게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모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의 제의에 협력하지 않았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에 북한 영토에 그리고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서해에 투입되는 것을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한민 양국의 군사 작전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은 평양의 정권이 불안해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을 하겠지만은요, 일부 중국 관리들은 이러한 한국의 통일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점을 포착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외무부 관리들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이다라는 점을 중국에게 명확하게 강조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통일이 중국 경제에 대단히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만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김정일 정권이 붕괴된다면 중국은 엄중한 선택에 당면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정당한 리더십에 의한 통일을 허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중국은 한국과 민사에 군사적으로 대응할지도 모릅니다. 중국은 21세기에 진입하기는커녕 20세기에 진입하지도 못한 북한과 같은 나라를 운영하는 책임을 자기가 지고 되고 그리고 또다시 한국에 내정 간섭을 하는 그런 전통적인 제국국가처럼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중국 스스로 비난하던 일인 것입니다.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은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20년도 넘는 이러한 노력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희가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저희가 두 가지 전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과 무력 도발을 종식시키기 위한 단기적인 강압적 군사 전략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 정권을 지탱할 수 있는 재반 고리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장기적 전략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과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위협 그 자체가 과격한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지키는 용감한 시민들은 매일 아침 불안하면서 잠에 깹니다. 사실 이러한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바로 이러한 불안한 나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로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